그 보수하고 진보, 보수가 147명 정도 된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김일성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어떤 최근의 여론조사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투표 안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리스크죠.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우리 자신감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겨레신문 얘기했던 거는요, 저 9대 1이라고 그래도 안 쫍니다. 사실 속으로 좀 쫄리기도 하거든요. 예, 엄경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크게 여론조사 문제, 격전지, 그것도 추격하는 격전지입니다. 그리고 여당의 핵심 선거 전략 이렇게 다룰 텐데, 그본 질문에 좀 또는 분석하는 것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범야권에서 200석을 얻을 것이다.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설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설까지 나오니까 일단 이 문제부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이제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 200석 얘기가 나온 거는 지금 이제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 선명성 경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야권의 그 원톱 선대위원장 격이 바로 조국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국 대윤 대통령, 윤 대통령 대 조국도 이런 선거 구도가 계속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거의 사라진 선거판에서 이런 이제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비례대표 지지율이 일부는 뭐, 이게 그 민주당 추월했죠. 사실 조국 혁신당은 호남에서는 제가 보기엔 사실상 일당입니다. 현재 이미 일당의 입지를 굳혔다. 그래서 조국이 점점 이재명 대표를 이제 그 대체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확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이제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 탄핵 시사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탄핵 시사 발언한 거는 사실 이게 그 200석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는 뭐 150석, 180석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경계령을 내려놓고 본인은 정작 김어준 유튜브 가서 200석을 자신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게 그렇게 그 신빙성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제가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이 댓글에서 저번 얼굴이 어둡다고 그러시는데, 오늘 제가 한겨레 신문을 보다가 한겨레 신문에 여론조사 전문가하고 정치 평론가 10명과 인터뷰를 했는데 9대 1이더라고요. 9대 1. 네. 9대 1 사. 8대 2는 들어봤지만 9대 1까지. 그래서 저만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그러고 10명이 전부 다 민주당이 일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엊그제는 또 박찬종 변호사가 또 전화를 하셨어요. 금요일 날그 우리 이제 허현준 앵커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진행하시는 우리 프로그램 보셨다고 힘이 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하시는 말씀이 펜앤마이크 TV만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힘이 난다. 언제 소주 한잔꼭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 소주 한잔살때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펜앤마이크 TV한테 사는 거니까 아, 그때 이제 그랬습니까? 저를 아, 불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니, 그건 생각해 볼게요. 아, 또. 근데, 한달 전에 지금 예측한 게 하나가 맞았어요. 뭐가 맞았냐면, 이재명은 가고 조국이 온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 기가 막히게 맞췄죠.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YTN인가 어디에선가 최초로 어디 가서 얘기를 했습니까? YTN 신율의 정면승부에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제가 2월 29일 날그 얘기를 했어요. 2월 29일. 예. 한 달도 더 아, 그러면 한 달은 안 예, 2월 됐네요. 29일 했는데,
조국 혁신당 창당된 게 3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당되기 전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선거, 총선 끝나고 온다 그랬는데 이미 옆에 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재명은 가고 조국이 온다 할 때, 뭐, 공개적으로 정치평론가들이 피식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웬 뜬금없는 뜬금포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재명은 당신은 이제 조국 혁신당이 조금 이제 오르고 있는 추세, 한번 10%대 간당간당 넘어가고 있었을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에. 네, 창당도 되기 전이니까. 네, 창당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가고 조국이 온다. 그러니까 뭐 보수층에서는 당연히 조국에 대한 반감이 있으니까 왜 조국이 온다고 하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물론 이제 범야권층에서는 뭔 소리냐. 이재명의 그런 대장이 있는데 뭐 이런 것을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이건 이제 뭐 좋으냐 나쁘냐를 빼고 그냥 선호동 이런 걸 빼면 어쨌든 이재명의 영향력이 굉장히 정치 영향력 선거에서의 보여지는 것이 상당히 약화되고 조국이 훨씬 더 등장했던 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가고 조국이 온다 너무 간명한 그런 프레임이 담긴 그 이야기였는데 뭐 우습게 웃었던 사람들이 한번 아 저 얘기는 그래도 맞았네 이 얘기는 한번 지적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왔으니까 9대1로 하더라도 지난번 한 달 전쯤에 이야기한 우리 엄경윤 소장님의 이재명 가고 조국이 온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때 예측을 했는데 맞았다. 이 부분은 좀 본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 문제인데요. 여론조사 문제,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총선 결과를 대부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할 때 정확하게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저희는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냥 심리적으로 다 조작됐어 이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건 어느 사회 집단의 여론, 즉 어떤 의견,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전체 구성원 중에 전체 구성원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일부의 표본만을 조사를 하게 돼 있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부의 그러니까 표본이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잘못 구성돼 있거나 가중치를 잘못 적용하면 당연히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설명하기 전에 엄 소장님이 오늘 여론조사에 어떤 문제점을 좀 지적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이거 치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중앙여심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선관위 유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여론조사 전체를 관장하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맨 왼쪽 상단, 그러니까 그 이 네모 칸들이 쫙 있는데 맨 오른쪽 왼쪽 상단에 이 여론조사들을 다 모아놓은 그 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모든 여론조사를 여러분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문지도 다 볼 수 있고요. 설문지 바로 밑에 이 그 그러니까 결과표죠. 결과표 네. 분석표가 이제 올려져 있는데 그거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계표 같은 거가 그냥 쉽게 보실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여론조사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다음에 24시간이 지나야 공개된다. 이런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부산 경남하고 한강벨트 쪽 여론조사들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계속 이 분석을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특정 보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념 지형, 정치 지형은 보수가 대략 한 30% 초중반 그리고 이 진보가 20% 한 중반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나머지 한 30% 중후반대가 중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지형은 거의 전혀 이제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과연 이념 성향이 어떻게 포집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여론조사 표본을 할 때 진보, 보수, 중도의 그 표본 비율을 어떻게 배정하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지금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배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통계를 내는 거죠. 그런데 보통 때는 이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비율로 나오는데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그것과 다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표본조사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진보, 보수, 중도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체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보수의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진보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중도 차지하는지, 이 비율의 적정성과 유사한지 아니면 상당히 일탈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세 개를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찾아봤어요. 근데 개항의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것도 한번 좀 이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우리 엄경희 소장님께서 이야기한 사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살펴보시죠. 네. 맨 먼저 중구 성동갑,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희숙, 민주, 전현희 후보가 맞대결을 하고 있는 지역구인데요. 이 지역구의 조사 기간이 3월 18, 19, 20입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했는데요. 사실 월, 화, 수는 굉장히 국민의힘한테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아침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사의가 수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 이제 의대 정원 배분했거든요. 의대 정원을 각 대학별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이종섭 호주대사가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18, 19, 20은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지역, 안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중구 성동갑 여론조사가 조사가 발표된 거죠. 그리고 발표는 21일, 목요일 날 오후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대결 결과는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45%, 윤희숙 후보가 28%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결과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게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이제 나오죠. 저기에 조사 사례수라는 거는 이제 가중치 부여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샘플 포집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명 주로 지역구 조사하는데, 진보가 이제 150, 보수가 13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가중값을 적용해서 보면은 진보가 168명이나 집계가 됩니다. 저거를 이제 그 퍼센트로 환산해 보면 33%가 넘습니다. 33.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수는 127. 저거를 이제 환산해 보면 한 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은 그러니까 통상 보수가 한 35에서 40% 정도 되고요.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진보가 한 25% 미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는 포집이 안 되고 진보 중심으로 샘플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포집이 됐다면, 그러니까 중구하고 성동구도 종부세 이슈가 있어서 보수가 대략 한 35%에서 40%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포집이 돼 있다면 저기 저 45대 28은 대략 즉 팽팽하게 한 예를 들어서 35대 35 이렇게 지지율이 나와야 정상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중구 성동구 여론조사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맨 초기에 저희가 이 여론조사 기획하면서 그때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왜 저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게 그 사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 좀 지지율이 낮고 비호감도가 높아서 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 바람이 워낙 세니까 이 보수층이 기가 죽어서 기분도 나쁘고 좀 삐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수층이 대거 응답에 빠지고 반면에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최소한 5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의 근거는 40대 유권자가 800만인데 이 중에 반 50% 정도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이게 40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2030도 있고 그다음에 50대도 있고 호남도 있고 60대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합치면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한다. 그래서 이 1000만 명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서울 유권자 비중이 대략 한 20% 정도 되거든요. 20% 조금 뭐 20%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서울에만 200만 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살만 난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런 응답이 나왔고 실제 정치 지형, 선거 지형은 저는 5대5다. 오히려 세대별 투표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저는 중구성동갑의 선거 결과는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가 되면 이게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게 기가 죽는 거예요. 아, 씨, 우리 지는데 뭐하러 투표하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정말 이 통계표를 눈 빠지게 쳐다보다가 이런 상황을 발견을 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금 이제 여기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사례로 중성동을 진보가 상당히 과표집된 사례를 합니다. 금방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지금 가중값까지 적용을 하니까 진보는 168. 보수는 127인데 이걸 이제 백분율로 계산해 보면 지금 진보는 한 33%, 그다음에 보수는 아까 25%라고 그랬나요? 네, 23% 정도. 23%.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에 상당히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이 조사에 참여를 했다. 과표집돼 있다. 이런 증거의 중요한 증거를 하나를 이제 사례로 지금 중성동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다른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 표 잠깐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 표. 예. 이 표를 다 띄워주시면 자 저기 보시면 진보가 168로 나오죠. 가중값 적용 사례수가. 예. 아, 그런데 진보 중에서 전현희 민주당 전현희 후보를 지지하는 비중이 76%입니다. 예. 자 보이시죠? 76%. 그리고 이제 보수가 138. 그러니까 가중값 적용하면 127명인데 이 중에 윤희숙 후보를 지지하는 게 65명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 지금 우리 이제 저렇게 그 댓글 올려주신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는 똘똘 뭉쳐서 진보 성향은 전현희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보수는 6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보다도 11%포인트나 낮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투표할 후보가 없다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것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보수가 168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한 76%가 윤희숙을 지지한다. 그러면 저 여론조사가 거꾸로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저는 여론조사 기관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보진 않아요. 왜곡할 수가 없죠. 다만 지금 분위기가 국민의힘 쪽에 너무 안 좋으니까 보수 지지층이 실망해서 저렇게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을 해드린 겁니다. 예. 그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 아니고 표집 자체가 어떻게 되고 그 표집에 따른 보수층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환경에 따른 과표집되어 있는 그게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그래서, 이게 여론조작해가지고 이게 막 무작위적으로 이야기되면 안 됩니다. 증거와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진보가 과표집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증거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같이 인식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고 예, 두 번째 사례 부산 연제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부산 연제는 김희정 후보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하고 김희정 후보는 여기 연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친도 이제 여기 그 무슨 대학 총장인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역 유지이고 그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살아온 그 이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연고가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고 진보당은 노정영 후보로 이제 단일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최근에 나온 조사 중에 하나가 거의 10% 가까이 진다. 김희정 후보가. 그러니까 심지어 진보당한테도 진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이제 한번 뚫어지게 쳐다봤는데요. 이 조사도 18, 19,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최고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표를 보시면, 통계표 보시기 전에 지지율이 이제 한 9%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김희정 후보가 38.3%, 또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47.6%,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부 내역 한번 보시죠. 네. 네, 저 조사 사례 수 가중값 적용 시 저것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네. 여기서 조사 사례 수는 액면 그대로 이제 그 전화 조사, 그러니까 여기는 AR 있습니다. 네. KSOI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부산 MBC하고 부산일보 의뢰로 부산 전 지역이 17개인가요? 예, 네, 17, 예, 정확하는 숫자는 지금. 예, 17개 전체를 다 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다른 지역구도 대체로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논란이 돼서 제가 통계표를 살펴봤는데요. 자, 가중값을 적용하면, 네. 진보가 147이고 보수가 128입니다. 이 147을, 이게 그 이제 500으로 나누면 대략 한 33% 정도 됩니다. 아, 32%. 정도 되겠네요. 32% 정도 되고, 32% 조금 못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128인데, 이거를 이제, 500명으로 나누면, 대략 한 2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 연제구가 아무리 그 민주당 상대적으로 강세 지역이라 하더라도 부산이고, 또 이제 연제구도 굉장히 지금 막 늙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면 거꾸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대략 한 35%, 진보가 한 23%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접전이거나 오히려 김희정 후보가 소폭이라도 앞설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부산 쪽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지난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부산에서 3곳 이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8곳 이긴다고 오늘 뭐 어느 언론에서인가 보도를 했던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역구들이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에 대한 되게 분위기가 안 좋고, 또 조국 혁신당 바람이 불고 있고, 그러니까 보수층이 이제 샤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대거 양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통계표를 조금 확대해 주시면, 네, 이제 저기도 보시면, 빨간 그림만 조금, 예. 밑에 걸 위로 조금 올릴 수 있나요? 좀 올릴 수 있으면. 네. 그래서, 진보가 가중 적용하면 147명인데요. 여기서 이제 노정현 후보를 지지하는 게 78.5%나 됩니다. 네. 그리고 보수는 이제 128명인데, 저기는 결집이 더 많이 돼 있어요. 82.4. 그쵸? 그러니까 노정현보다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이제 그 이를테면 그 보수하고 진보, 보수가 147명 정도 된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김희정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최근의 여론조사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투표 안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리스크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우리 자신감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겨레신문 얘기했던 거는요, 저 9대 1이라고 그래도 안 쫍니다. 사실 속으로 좀 쫄리기도 하거든요. 네. 오늘 제가 신문을 딱 보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모든 신문을 다 봅니다. 종편부터 시작해서 신문, 인터넷 언론까지 다 새벽에 일어나서 다 이렇게 보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 그게 쫙 나왔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제가 태어난 척 하는데. 태어난 척 했어요? 네, 태어난 척 했는데요. 사실, 9대 1이니까, 아씨, 액세스 이러면서. 한 6대4나 7대3이면 뭐. 그쵸. 그러니까, 네. 저한테 힘이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네. 저는 지금 9대 1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제도 어느 이 토론에 갔는데,
이 토론에 참석한 한 20명이 전부 다 저를 다 공격했어요. 제가 꿋꿋이 버티고 싸웠거든요. 근데 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그 이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하나, 한 분 정도, 한 몇 분이, 네. 엄경영 소장이 170석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10명이 다 민주당이 이긴다. 뭐, 이 대한민국 그 정치 평론가가 모두 다 이 민주당이 이긴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저 한 명이라도 버티고 있어야 돼요. 저 한 명이라도.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버틸 거고요. 그, 저는 이제 100%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야 뭐, 들쭉날쭉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버틸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저를 비난하셔도 좋은데, 아무튼 저는 열심히 버티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여론조사에는 다른...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예. 이렇게 된다면요. 접전 지역, 현재 접전을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경남에서 지금 낙동강 멜트 중심으로 대략 한 10여 곳 이상에서 이게 접전을 펼치고 있고요. 한강 멜트가 이제 대략 뭐 사람마다 좀 틀린데 한 15개 정도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도도 대부분 접전 지역이에요. 충청도도. 그런데 저는 이 충청도는 그 원래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거의 다 그 정리할 거로 보는데요. 이런 접전 지역은 저는 대부분 다 국민의힘 이길 거로 보는 근거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최초의 특종,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다른 사례로 넘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중간에 해주셨습니다. 이제 진보에 과표집돼 있는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이 있죠. 그건 바로 유권자들 중에 보수 유권자들 중에 냉소의 생각이 이제 좀 냉소감이 넘쳐나고, 아이 우리 진다는데 하고 투표해서 뭐하냐 하면 실제로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 흐르는 현장에서와 다르게 과표집되어 있는 상황이 실제와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면, 제대로 투표를 하면 문제는 뒤집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현실은 어떤지와 과표집되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문제가 편향적인지,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유권자층이 투표의 의사를, 자기를 투표장에 가서 투표사를 밝힐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좀 다른 지금까지 두 가지 편향적 사례를 지금 했는데, 제가 또 아침에 찾아보니까요, 인천 계양을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계양을 저 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진보가 굉장히 과표집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의 조사에서는 178, 그러니까 진보가 178, 보수가 126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는 또 더 격차가 큽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이 진보라고 하기에는 좌파층이 많이 표본화돼 있던데, 그러면 당연히 여론 격차가 멀어지는데 그나마 조금 격차가 줄인 진보가 158, 보수가 139 이전 것보다 훨씬 줄인 것은 46-4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실제로는 작동하는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른 이제 여러 지금 사례가 있는데 일부만 뽑아본 것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여론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다른 사례, 비교적 과표 이제 표본 집단을 균형적으로 했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예. 그 양산 을입니까? 네. 예. 양산 을입니다. 예. 양산 을인데요. 양산 을도 이제 그 비슷해요. 양산 을도 비슷한데, 다만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김태호 후보가 초기에 선전하다가 조국혁신당 바람이 불면서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던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도 왜 김태호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를 제가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 조사는 이제 21일, 22일 이루어진 조사인데요. 이때도 이제 국민의힘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황상무 수석 사태, 이종호 호주대사 귀국 그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인데, 또 이 대파 논란 때문에 사실 의대 증원 발표한 것들이 조금 이제 이 시너지 효과가 조금 죽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리서치 앤 리서치가 조사했는데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아, 뭐 지지율부터 보시죠. 47.2% 대 40.9%.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고요. 당선 가능성도 여전히 오차 범위 내인데, 후보 지지, 계속 지지 여부를 보면 김두관 후보보다 김태호 후보가 높습니다. 2.5%포인트 정도 높은 거죠. 그래서 저건 굉장히 좋은 신호고,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시죠. 네, 저걸 조금 키워야 되겠네요, 그 부분을. 예.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그, 조금 올려 주시,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예, 그 제가 그 가중, 예, 올리면, 네, 예. 예. 네, 네. 가중값 적용 시, 자, 가중값 적용 시 진보와 보수가 똑같습니다. 146대 146. 그러니까 대략 한 3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그런데 경남 양산을이 보수 진보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아무리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연고를 하더라도, 지난번에 그 양산시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 그래서 저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소 5%포인트 이상 보수가 많아야 정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보수가 5%포인트 정도 높아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저 표를 한번 확대해 주세요. 조금만 더. 예. 네. 자, 보수가 146인데, 김태호 후보 80.1% 지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진보가 146인데 김두관 후보를 84.4%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지지 강도는 김두관 후보가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보수가 한 170 정도 되고 진보가 130 정도 된다. 이러면 바로 역전되는 거예요, 저 지지율이. 그래서 저기는 100% 김태호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런 게 이제 저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투표를 안 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 이제 우리 후보 졌네. 뭐 집에 가서 막걸리나 마시지 뭐.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죠. 투표하고 막걸리 마셔야 됩니다. 네, 경남 양산을까지 지금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 이제 표집된 그리고 과중치를 적용했을 때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진보 과표집된 여론조사를 특히나 이제 앞서 중성동을 비롯해서 한 두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남 양산을은 비중치 가중치는 동일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지도 한번 살펴봤는데 결국은 남기고 싶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전 두 가지죠. 선거는 사실 깁니다. 기세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보수가 기세가 조금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세를 되살려야 된다. 그러려면 이 한동훈 뭐 윤 대통령 두 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보수 지지층 이런 사람들이 기가 펴 있어야 됩니다. 여론조사도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이래야지 기세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투표가 중요합니다. 사실 사전투표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열흘도 안 남았죠. 그렇죠. 9일 남았나요? 예, 예. 그래서 사전투표, 본투표, 이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아들, 딸. 딸은 아마 삼겹살 사줘도 삼겹살만 먹고 민주당 찍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주로 공략하셔야 된다. 위험한 발언이네. 아들을 주로 공략하시면 됩니다. 예. 자, 여론조사 절망 말고 투표하자. 핵심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했고요. 뒤에서 이제 3대 모멘텀 할 때 그걸 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여론조사 잘 보고 투표하는 거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정부 저 다른 부분은 정부 여당 민생오리 이 부분 한번 뒤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지난번 이제 3대 모멘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여전히 유효합니까? 한번 좀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나온 조사들을 보면 이 접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추격세가 이제 거세게 붙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후보가 선전을 해도 그러니까 승산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나온 한국갤럽 뉴스원 조사를 보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4% 차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세대별 투표율, 만약에 그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정말 그 여론을 제대로 캐치했다면 저는 이제 그 충분히 승산도 있다고 보는데 그 저는 인천 계양을 해서 왜 원희룡 후보가 선전하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딴 지역은 이제 이 보수층이 다 기가 죽어가갖고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해버리는데 계양의뢰는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아, 이 계양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거부, 비토 이런 것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원희룡 후보가 이기면 제가 2월 29일 얘기한 대로 이재명 가고 이재명 가고 조국이 오는 거죠. 네, 조국이 오는 게 국민의힘한테는 좋은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보수가 대반격이 시작이 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진보 과표지 이런 지역들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조금씩 이제 저는 그 침묵에서 깨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대 증원 문제는 저는 굉장한 호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가 너무 좀 그 이 거칠게 투박하게 진행한 측면은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의대 증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스윙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허리층을 형성하고 있는 가정이나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50대가 의대 증원, 그러니까 의료개혁 무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50대가 다 선회하진 않겠지만 현재는 대략 한 6대 4로 분류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5.5대 4.5로 그 간격을 좁힐 수도 있다. 이 의대 증원 문제를 잘 활용을 하면.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결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논란이 해소가 되고 있고, 또 이 보수가 좀 제대로 해보자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어서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3대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에 한번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 부분을 다룰 때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격전지, 우리는 이제 그동안 격전지를 계속 다섯 곳 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왔는데 이 지금 다루는 격전지는 추격하고 있는 격전지입니다. 그러니까 1월, 2월 조사에서 상당히 국민의힘 후보가 밀린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상당히 격전지에서 밀렸던 열세지역이 있는데 격전지로 실제 만들었고 근소한 이제 점차 근소하게 추격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몇 샘플 중에 이제 시간에 한 개당 세 개의 샘플을 우선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자, 서울 광진을 한번 좀 상황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광진을이 뭐 10%포인트 이상 밀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3월 13일자 이 메타보이스 조사를 보면은 무려 11%포인트 오차범위 밖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갤럽 어제 발표된 조사를 보면은 어제 발표했네요. 네. 6%포인트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보 샘플이 좀 과다 포집된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세대별 투표율을 반영해 보면 저는 사실은 이미 역전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광진 갑을 또 중구 성동 갑을 이게 사실 묶여서 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 결과가 강동 갑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지역을 이기냐 마냐가 거의 한 5개, 6개 의석이 걸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분석대로라면 전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격차가 없는 수백 표 차의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누가 더 많이 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민정 대 오신환. 저 지역은 상당히 뭐 민주당이 고민정이 당연히 우세하다 이긴다 지금 여론조사 일부 분석가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 실제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걸 좀 분석을 했고요. 자,
현역 의원인 민주당의 남인순이 있는 서울 송파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서울 송파병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서울 송파병은요, 강남 3구 8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근식 후보가 굉장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6.5%포인트 이렇게 추격을 하고 있죠. 김근식 후보가 이게 되게 술을 잘 마십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을 좀 게을리한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아. 이 경남대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인데 저도 이제 이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낮술로만 소주 두 병 막 이렇게 마시는데 술 좀 줄이고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지금 따라 붙었어요. 거의 따라 붙었고 저 정도로 이제 추격을 하고 있으면 저는 당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보 이 과다 포집 그리고 이제 연령별 투표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 저는 저기도 사실상 저는 역전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저런 지역을 자기들이 우세하다고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송파병에 사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런 거 잘 참고하시고 나중에 투표할 때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송파병 살펴봤고요. 자, 서울 송파병에 보니까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도 저기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는 52.48, 이건 이제 투표율이 아니라 득표율입니다. 21대 총선 득표율, 최종 득표율. 남인순이 52.48, 김근식이 43.21 해서 약 9.27인가요? 프로로 해서 남인순이 당선됐는데 지금 3월 20일자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6%대로 들어왔다. 결과적으로는 이 6%대는 득표율의 결정적 요소, 누가 투표하느냐 이거다. 이제 핵심적으로 또 이것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세 번째 추격하는 격전지 경기 용인갑을 한번 가볼까요? 예. 네, 용인갑으로 가보시죠. 용인갑 보시면 이거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이게 3월 15일 날 조사 우리가 발표했나요? 3월 15일? 예, 발표했죠. 네. 3월 15일자. 네, 3월 15일 저희가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조사는 발표 전 한 3일 전 그러니까 아마도 11, 12, 13 이렇게 조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일 전, 15일 전? 뭐 10일 전 정도 되겠네요. 이 조사로 보시면 되는데 그때만 해도 16%포인트나 격차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발표하면서도 물론 이제 이현모 후보가 이 동네에 가서 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서 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용산 대통령실 참모나 장처관 출신들이 좀 고전하는 전국적으로 그런 모양새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낙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서 또 속으로 좀 찔렸어요, 그때도. 아, 그래요? 실제 우리 데이터에서. 네. 저게 이제 3월 15일자 펜엔에서 금요일 날 발표한 결과죠. 네. 네. 49대 33이. 네. 예. 네. 그런데 어제 발표인가요? 그제 발표인가? 그제 발표, 어제 발표였네요. 어제 발표에 발표. 또 나왔네요. 네. 어제 발표였는데, 상당히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7%포인트, 7.7%포인트 정도로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지역은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물론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있긴 하지만요. 일단 국민의힘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인갑은 용인의 이제 그 최고 구도심이죠. 맨 처음에 생겼던 도심. 그래서 저는 저 정도 추격세면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응답률이 5.3%밖에 안 되는데요. 응답률만 좀 높아지고 또 이현모 후보가 조금 힘을 내면 추격세가 계속 되지 않을까. 또 양향자 후보가 3.1% 나오는데요. 저 정도의 지지율은 또 일부 흡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용인갑도 상당히 그러니까 괜찮다. 그리고 여기 말고 용인병 같은 경우도 용인병 같은 경우도 거의 접전 상태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전역에서 추격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날, 그러니까 금요일이 여론조사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날인데요. 이때가 그 추미애 의원, 하남갑, 하남갑 이용 의원 여기 발표하는데 어제 조사 결과를 봤는데 거기도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가 5%포인트 이내로 따라 붙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추격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곳의 격전지가 된 추격하는 격전지를 세 곳인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 광진을 서울 송파병 경기 용왕 용인가 이 세 지역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만 하면 민주당에서 다 이기는 우세 지역이다. 확실히 이겼던 지역으로 다 포함하는 곳입니다. 뭐 서울 경기 포함해서 우세 지역, 경합 지역, 또 열세 지역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서울 광진을 서울 송파병 경기 용왕갑은 민주당이 다 이기는 것으로 포함된 지역인데 자, 결과가 그런가요? 턱 밑까지 지금 다 추격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뒤집어지는 곳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염경수 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다른 많은 지역들이 그렇다는 거 좀 상황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남아있는 여당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 핵심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여당은 사실 민생 선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라는 게 정책, 행정 이런 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 전부터 민생 올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엊그제서 민생특위 발족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제발 좀 빨리빨리 좀 합시다. 이제 선거 1년 남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고작 2주 남았는데 왜 이렇게 국민의힘 한가한지 모르겠어요. 빨리 민생선거로 올인해야 됩니다. 무슨 현수막 이런 장난치지 말고 민생선거에 올인하고 또 다행히 야당이 정치선거 탄핵선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딱 대비되거든요. 민생선거가 100% 이깁니다. 시간 지체하지 말고 제발 빨리빨리 좀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대 증원 문제인데요.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정부처럼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저거는요, 이게 대화에서 뭐 무슨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의대 정원 문제는 2천 명이 거의 다 결정이 됐어요. 이제 대학별로 수요조사, 교육여건 수요조사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금 배정받은 대학한테 현장조사를 하는 거예요. 대학한테 가서. 너네가 60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명 배정받았는데 그런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되면은 고 하는 거고 안 되면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명을 처음부터 다시 재조정할 수는 없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재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이제 그 뉘앙스로 얘기를 한 적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뭐 그러니까 충청도 어느 뭐 K대학에 100명 그러니까 배정을 했는데 여기는 50명밖에 수용이 안 된다. 그럼 이제 50명은 이제 좀 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의대 증원 문제는 윤 정부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50대 내지는 스윙 보트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2030 남성 투표율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데요. 삼겹살이든 뭐든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투표장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데리고 갈 뿐만 아니고 투표하는지 마는지 확실히 감시를 해서 용돈을 뭐 준다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총선 지금 D14는 이제 본투표일 것 같은데 저것도 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전투표가 실적으로 있으니까 사전투표가 제도로서 적절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제도 자체는 있으니까 실제로 며칠 남았는지는 그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하나로 염두에 두고 또 하나는 공식선거 며칠 중에 며칠 남았다 이렇게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투표 하니까 저 뒤에 선거가 뒤에 있는 것 같잖아요. 이미 30-40% 정도 가까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함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다음 주 아니죠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네. 금요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는 거 예정된 거 한번 잠깐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남갑 그러니까 이용과 추미애 후보 이 맞대결 결과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발표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10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11번째 결과고요. 원래 그 10개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후원금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했고요. 또 이 아무튼 후원금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막 잘 나갈 때는 후원금 얘기하기가 편한데 조금 이제 이게 그 뭐 잘 나가기 직전이라서 제가 후원금 얘기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 쉽게 말해서 거시기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되시면 분들은 조금 보내주시면 저희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신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뭐 우리가 좀 지는 거 상당히 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으면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 또는 사표 심리, 투표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것까지 가게 되면 결과가 그렇게 되게 되겠죠. 일종의 심리전, 선동전도 과거에 공산주의 수법에 있었죠. 결국은 심리 약해지면 다리가 풀려가지고 아무런 전투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염경수장이 늘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거는 기세다. 권투장에 올라갔는데 다리가 풀려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상대 선수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는데 풀린 다리로 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함께 운동을 해가시죠. 지금 이 영상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보내주시죠. 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게 아니다. 과표잡돼 있는 여론조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지금 그렇다. 그로 인해서 실제로 그렇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객관적 데이터와 증거를 가지고 주변을 설득하는데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보내서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엄경영 소장님 모시고 진보 과표집된 여론조사 분석을 해봤고요. 추격하고 있는 격전지 민주당 우세지역 아니다. 뒤집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역을 짚어서 분석을 해드렸고 선거 전략 특히 민생 올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강조했고 삼겹살 소주 한잔 사줄 준비를 해주시라. 20대 30대 남자들 반드시 투표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엄경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벤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벤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소금의 남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주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주셔서 봤어요. 한국경제신문이 PMI의 의뢰 조사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중성동갑 뭐 성남 분당을 이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반전의 결과. 왜 이런 여론조사가 이 여론조사는 기존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여론조사인데 왜 그런지도 한번 이제 뒤에서 살펴볼 텐데 우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먼저 좀 우리 소장님이 발표를 해주시죠. 저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 자 그 말고 다음 장 예 여기서부터 띄워주시죠. 예. 네. 그 한국경제 PMI 여론조사 전에 네. 방금 네. 이종섭 호주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아 그랬어요? 예, 이런 이제 속보가 떴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종섭 호주대사 건이 국민 여론에 좀 미치는 영향이 조금
국민의힘한테 좋지 않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사실은 그 얘기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의를 표명했네. 방금 떴어요. 아직 아직 뉴스는 안 나오고 그냥 한 줄로 한 줄로 떴습니다. 네네. 자, 그 한국갤럽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예, 한국경제. 예. 그리고 다음 다음 장으로 그냥 띄워주시죠. 바로. 예. 네. 한국경제가 PMI에 의뢰해서 이 모바일 웹조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웹조사 방식은 뭐냐면 이게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나 카톡을 보내서 설문지를 다운 받아갖고 그 설문지를 작성해서 다시 이제 보내주는 방식이고요. 이게 그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에 응한 사람한테 이게 1,000원씩 기프트를 제공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응답률이 이제 굉장히 높은데 사실 응답률이 너무 높아도 문제는 문제예요. 그래요? 너무 낮아도 문제고. 네. 그런데 여기 응답률은 이제 48.3%, 중구상동갑이 분당을이 49.1% 높고요. 사실 이 조사는 PMI가 갖고 있는 이게 풀, 그러니까 데이터죠. 이게 이제 400만 명의 데이터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거죠. 예. 그랬는데, 자, 결과를 보시면, 중구 성동갑은, 윤희숙 후보가 39.8, 그 다음에 전현희 후보가 34.4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제 맨 처음에 중구 성동갑 여론조사 했었습니다. 시작할 때 했었는데, 그때도 조금 졌었어요. 그런데, 중구 성동갑 여론조사 중에서, 이긴 걸로 나온 최초의 여론조사다. 이렇게 이제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양측에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중구 성동갑 여론조사가 진보가 좀 과다 포집돼 있다 이런 걸 이제 데이터로 입증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중구 성동갑은 팽팽한 접전 속에서 윤희숙 후보가 추격하고 있거나 내지는 역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당 투표를 보시면 국민의 미래가 27.6.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 미래도 최근에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식 선거운동 돌입한 게 이제 그 수요일인데요. 사실 수요일 목요일이구나. 어제부터 네. 오늘 이틀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돌입한 그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그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결과들이 조금 지난주에 비해서 좀 더 떨어진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27.6, 조국혁신당은 17.8, 더불어민주당 16.2, 개혁신당도 이제 상당히 높게 나왔죠. 5.9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최초로 이긴 결과라서 이게 한강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관심을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성남 분당을로 가보시죠. 네. 경기 성남. 네, 같이 있습니다. 저의 아까 그거 다시 한번 아니요 위에 거. 예. 네. 저 왼쪽 거가 중성동갑이고 오른쪽에 있고 밑에는 수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중구 성동갑에 이어서. 경기 성남 분당을도 김은혜 후보가 40.2, 또 김병욱 후보가 34.5. 그러니까 중구 성동갑하고 격차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략 한 뭐 5%포인트 안팎이고요. 또 김은혜 후보가 초반에는 이겼었는데 그러니까 선거전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밀리는 결과들이 나왔는데 물론 오차범위 이내였어요. 그런데 5%포인트는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성남 분당을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율을 보면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 미래가 25.3, 조국혁신당 18.3, 더불어민주당 14.1, 개혁신당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7.4. 그래서 사실은 개혁신당하고 국민의 미래하고 합치면 뭐 30. 대략 비슷하네요. 네, 예, 예. 야권의 자고. 예,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사실, 그러니까 분당을은 체감으로는 김은혜 후보가 다소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정도 이상 격차는 날 것 같고요. 아무튼 보수세가 강한, 한강벨트나 강남 3구나 또 이와 유사한 지역, 분당 이런 데서는 이게 좀 추격하거나 내지는 역전하고 있는 것들이 다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왜 이 자료를 소개한지, 아니 계속 띄워주세요 그 자료는. 그 상태로 놔두시고요. 이 조사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여론조사가 있죠. 무선 전화 면접조사 방식이랑 게 있고, 또 하나는 ARS 조사 방식이 있죠. 그런데 이 조사 방식, 다른 조사 방식으로 한 겁니다. 아까 말했던 모바일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동안은 중성동갑의 윤희석 후보가 지금까지는 기존 여론조사에서는 단 어느 조사에서도 이긴 조사는 없었습니다. 근소하게 지거나 좀 격차있게 지는 거였고, 성남 분당을에서도 대체로 최근에는 김은혜 후보가 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초기에 시작할 때 좀 앞서다가요. 그런데 결과가 달랐어요. 중성동갑에서는 5.8%포인트로 윤희석 후보가 앞섰고, 성남 분당을에서도 김은혜 후보가, 둘 다 국민의힘 후보가 성남 분당을 5.7%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봅니다. 자, 기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론조사, 그것과 웹조사 방식에서 발생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웹조사는 그러니까 시간을 넉넉히 줍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 응하는 사람은 뭐 시간을 한 하루 이틀 정도 오랫동안 갖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답변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ARS 조사는 이제 녹음된 음성으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뭐 다시 들려주는 경우도 없고, 이게 한번 듣고 그냥 바로 응답해야 되는. 그래서 ARS 조사는 굉장히 민감한 방식.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치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포집하는 그런 이제 민감한 조사 기법이고요. 지나가는 바람조차 잡아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ARS 조사는 다소 이제 앞서 나갈 수도 있고 또 후행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요. 전화 면접 조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육성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좀 살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그런 그 정치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 비판 행렬에 가세하거나 아니면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수화기를 내려놓거나 이제 전화 조사를 거부하는, 거절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모바일 웹 조사 또 편지, 그러니까 이메일 조사 내지는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하는 조사 기법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적 정확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응답률이 이제 너무 높은 부분은 모바일 웹조사가 응답률이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를테면 무당층이나 정치 무관심층도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1,000원을 그러니까 기프트 1,000원을 주기 때문에 이 1,000원을 따먹기 위해서 응답할 수도 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투표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모바일 앱 조사는 젊은 층이 이제 주로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다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다운 받고 또 작성하고, 이게 사실은 이게 간단한 기능이기도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60대 이상은 조금 이제 낯선 방식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은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고, 이렇게 본다면 모바일 웹조사가 다소 민주당 쪽에 유리한 방식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보수 지지층이 많은 60대 이상은 조금 서툴게 사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어느 조사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다만 이 편향되지 않은 측면에서는 모바일 앱 조사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보수, CI 보수가 많이 이제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ARS 조사나 전화 면접 조사가 편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앱 조사를 좀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도 있고, 제가 사실 여기 나오기 전에 어제 이 기사를 쓴 이제 한국경제 기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한국경제가 이런 조사들을 이제 해놓고 있다가 발표를 못했었대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이제 여론조사가 다른 여론조사가 달리 나와서 국민의힘이 다 지는 걸로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저걸 조사가 발표를 못하고 있다가, 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 방송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진보 과표집 때 있다. 진보 과표집 때 있다. 이걸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걸 보시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실태를 조금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걸 갖고 좀 용기를 얻어서 신문에 게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모바일 웹 조사 방식도 어차피 다 그게 숫자가 된 대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유권자 비율은 다 똑같이 그렇죠. 맞춰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론조사니까 여론조사 기준에 맞게 네. 연령별, 지역별, 뭐 성별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건 하니까 그 표본에 있어서 거기에서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네. 기존 전화 면접 조사나 ARS 조사와 달리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딸들, 즉 정치 고관여층이나 강성 지지층을 주로 전화 면접 조사 ARS 특히 ARS 조사가 많이 반영을 한다면 현실과 여론의 어떤 현실적인 민심과는 갭이 상당히 좀 있다고 봤는데 모바일 조사도 문제가 뭐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현실에 더 근접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앱 조사는 이 강력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그 민주당 쪽에 다소 좀 불리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응답률이 낮아지고 또 이게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이럴 때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이 개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 개딸들이 응답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앱 조사는 응답률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개딸들의 관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앱 조사가 응답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50% 막 이렇게 육박하기 때문에 정치 무관심층이 다소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이제 존재합니다. 네. 한국경제 PMI 여론조사 웹조사 방식 기존 여론조사 방식과 좀 다른 웹조사 방식 결과를 해보니까 결과가 달라지더라. 이런 문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진보 과표집되어 있는 여론조사 지난주에도 샘플들을 구체적으로 사례로 증거로 제시를 했죠. 자, 웹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다르더라. 실제 금 현실은 어떤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이제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 뒤에서 살펴보겠는데 그 전에 펜앤이 이제 어쨌든 조사한 결과를 또 발표해야죠. 하남갑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발표해 주시죠. 네. 저희가 하남갑 여론조사 이제 오늘 마지막 조사고요. 아까 허현준 앵커께서 10번째 조사라고 했는데요. 11번째 조사입니다. 11개 지역구였나요? 아, 네, 하나 네. 더 추가해 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10개를 목표로 했다가 네. 한 곳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좀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이용 후보가 추격을 하다가 이번 주 그러니까 월화수 조사인데 다소 주춤, 화요일 조사나요?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48%, 이용 후보가 39%. 그래서 격차가 이제 9%포인트인데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난 그런 방식이고요. 오늘 한국일보도 조사를 했었는데, 한국일보는 이제 저거보다 조금 줄었더라고요. 8%포인트.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좀 분위기가 아직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반전의 기회를 찾고 있지 못해서, 아직 추격세에 불이 붙고 있지 않지만 오차범위 안팎을 유지하면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투표 확실증 포함해서 하남갑 지역 상황을 좀 간단하게 연계해서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세부 지표를 한번 띄워주시죠. 네, 한번 띄워주시죠. 네. 조금 크게 저 부분을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세부 지표를 보시면 네, 참 이상한 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를 여성이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 여성이니까요. 여성이니까. 네, 네, 여성이 더 좋아하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고요. 연령별로 보면 이게 30대에서 좀 밀린다. 그러니까 20대는 비슷하거든요. 39대 36.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통상 20-30대에서 다소 비슷하거나 밀려도 조금 밀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30대에서는 이제 54대 28로 좀 밀리는데 저 부분은 이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30대에는 이제 그러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민주당 지지층이 이 추미애 후보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실제 선거에서는 다수가
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0대와 50대는 뭐 그 예상대로 나왔는데 50대에서도 격차가 좀 지나치게 큰 거 아닌가.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ARS 조사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60대에도 생각보다 격차가 작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용 후보가 앞서긴 하는데요. 그 격차가 이제 너무 크지 않아서 저것도 조금 우려되는 상황인데 실제 투표에서는 뭐 좀 더 격차를 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표가 오히려 추미애 후보한테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우리 국민의힘에서 적절히 활용을 해서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런 어떤 연대의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 개혁신당표를 흡수하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혁신당은 거의 이제 추미애 후보한테 88% 이렇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저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뭔가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그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상당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모두 투표장에 가면 아무래도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남갑 먼저 살펴봤고요. MBC 코리아 이거 이야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종섭 사회 문제 때문에 그냥 건너뛰어도 되겠습니까? 하남과 정당 지지도 먼저 좀 보고요. 하남과 예. 네. 정당 지지도 한번 보시죠. 네. 하남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 있습니다. 다소 앞서 있는데 실제 체감 지지도보다는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1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 후보가 조금 더 열심히 뛰면 상당히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정당 지지도는 이게 약간 연애하는 거, 사랑하는 거, 부부의 삶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되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다른 정당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무당층 이런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 없다. 이게 이제 무당층인데 이 무당층은 이를테면 만남의 광장이나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만남의 광장, 저수지, 무당층으로 빠져 있다가 국민의힘이 다시 힘을 내면 다시 돌아오는. 또 정말 이제 떠나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로 가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지지하는 정당 없다. 저기에 이 국민의힘의 잠재적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앞으로 좀 잘하면 뭔가 반등의 그 계기를 찾고 화이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덩달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도 자료 있나요? 쪽 한번 볼까요? 다음은 뭐 했고요. 보지 않아도 되죠. 예, 그러니까 MBC 조사는 잠깐 좀 훑고 지나가죠. 예. 왜냐하면 이종섭 사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네. 다음 자료 한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MBC 코리아 리서치 관련 예, 그거 좀 그냥 예, 그겁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바로 넘어가 주시죠. 네. 그것과 이제 그 다음 장 두 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MBC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한 전국 여론조사 판세를 좀 나왔는데요. 그걸 보고 여기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좀 찾아야 될 함의가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 상황 좀 조사 결과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어저께 저녁에 오후에 이제 MBC 여론조사하고 MBC 여론조사가 조금 빨리 나왔고요. 저녁 늦게 3,000명 조사하는 KBS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준비하려고 했을 때 그 MBC 조사였고 KBS 조사는 자료를 준비하기 너무 좀 늦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두 개 조사는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그 MBC 조사로 말씀드리면 정당 지지도는 동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3%포인트 올랐고 직전 조사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3%포인트 내렸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포인트 올라서 9%, 개혁신당은 1%포인트 내렸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KBS 조사도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역시 보면, 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당이죠. 민주연합이 23%, 2%포인트 올랐고요. 국민의 미래가 28%, 그러니까 전에는 31%였는데 3%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5%포인트 올라서 20%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대체로 20% 안팎에서 지금 그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올라가긴 힘들 것 같고요. 20%를 조금 하회하는 수준에서 최종 지지율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의석수로는 대략 한 10석 안팎을 기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 투표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수치인데요. 민주당이 43%로 무려 6%포인트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은 35%포인트인데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전에 수치로 보면 거의 동률이었죠. 그러니까 동률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1%포인트 앞섰어요. 1%포인트.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역전된 걸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주초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은 것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한 장 넘겨주시죠. 네. 예. 요거하고 이제 다음 거가 아주 중요한데, 자, 요 부분 한번 보시죠. 네. 정부 경제냐, 견제냐, 지원이냐. 이번 총선에 대한 성격을 묻는 그런 조사인데요. 이게 2월 2주가 첫 번째 조사였는데 40대 55였다가 저 격차가 지난 3월 2주 때는 조금 줄었었어요. 42대 53. 그런데 최근 조사, 어제 발표된 조사에서는 20%포인트 차로 이제 커졌다. 그래서 저 격차는 대략 10%포인트 안팎으로 줄이는 것이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줄이면 유리해지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까? 다음 조사, 다음 자료. 예. 이종섭, 오늘 이종섭 주호조 대사가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그 조사, 거취 여부에 대한 조사도 있네요. 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이제 아침에 막 뉴스에 떴는데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 때문에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있는 측면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런 대사라는 런 종섭, 이게 이제 너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야당의 공세가 좀 이제 먹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여기 이제 글을 올려주시는 분 중에 저 표정, 엄경영 표정 안 좋은 거 보면 모르냐. 이렇게 그래요? 이제 글들을 올려주시는데 제가 그 안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 그 뉴스를 정리해서 어디에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새벽 한 3시부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아침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오늘은 그거 말고도 제가 이종섭 건 때문에 근심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이종섭 우리 사퇴를 해야 이게 국민의힘이 좋아지는데, 또 이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이게 이종섭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얼굴이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고심을 좀 하긴 했군요. 네, 고심을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 대기하는 중에 우리 대표님이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퇴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된다, 선거판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제거를 하고 나가야 판세를 역전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사퇴 잘 했다고 보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어떤 좀 좋은 국민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건 다 했죠? 네. 네. 그냥 넘어갈게요. 주제를 네. 쭉쭉 넘어가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기, 갤럽 틀어주세요. 갱생된 윤태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뒤에서
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기 전에 조국혁신당 얘기를 계속 하니까요. 조국혁신당 문제는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현재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바람이 빠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예, 조국혁신당.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뜨는 이유, 조국 돌풍이 계속되는 이유, 이런 것은 사실 이게 이제 이를테면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를테면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핍박의 아이콘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핍박받았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동정심을 갖는 언더독 현상이 굉장히 이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윤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한테 핍박을 받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국혁신당 이제 그런 현상이 하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의 대체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개딸 공천을 한 거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이를테면 이재명에 대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 돌풍은 총선 이후에 야권 재편과 연관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사실 조국을 띄워서 이게 이재명하고 싸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조국이 못되게 막말도 하고 막 이래야 이제 좋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국혁신당 돌풍이 국민의힘한테 좋은 건 아니지만 이재명과 조국의 극단적인 어떤 대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조국혁신당이 대략 한 2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을 해서 한 10석 안팎? 그러니까 20%면 이제 9석, 그러니까 대략 한 10석에서 11석 될 것 같아요. 20%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3%를 넘지 않은 그런 정당들은 이제 제끼고 3% 이상한테만 저기를 주거든요. 의석을. 그런 면에서 10석 안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을 못하면 조국 중심으로 야권이 재편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과반을 하게 되면 이재명과 조국의 쌍두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거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조국 쪽으로 조금씩 그 추가 기울지 않을까. 이미 호남에서는요, 조국혁신당이 제1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민주당은 40대를 기반으로 한 세대 정당이 됐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예상되는 국면이나 전망까지를 하나로 묶어 설명해 주셨네요. 향후에 이제 야권 재편의 중심축이 어떻게 갈지, 특히 민주당이 뭐 제1당이 될 수 있는지, 제1당이 못 된 채 만일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이 약 20%대에 가깝게 돼서 10석 이상을 얻게 되면 조국이 캐스팅보드를 주면서 상당히 주도권을 갖게 되는 문제까지 보셨는데, 조국혁신당 20%까지 갈까요? 저는 이제 실제 투표율에서는 다 갈지 조금은 의문입니다. 뭐 그건 이제 별개로 하시고요. 자, 총선에 이제 갤럽 발표하기 전에 총선 막판 좀 변수들은 있으니까 막판 변수, 중요한 변수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TV조선 강펀치에 출연했었는데 거기 진행하시는 분이 윤 대통령 메시지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그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내놓으면 사실 좀 이게 그 어느 정도 판세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내일 그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 이전 공약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충청도가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국민의힘이 이제 다 쓰는, 그러니까
지난번 그 총선의 역대자뷰 같은 판세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하고 대전, 충북은 뭐 한 4대4 내지는 5대3 이렇게 이제 박빙 내지는 우위 구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충남도 괜찮은 편인데요. 대전이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국회 이전 공약이 이 대전이라든지 이 뭐 세종, 을, 그리고 이제 충남 남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그 여의도에 있는 국회가 이전되면 서여의도라든지 양천갑 그리고 영등포갑 이런 데가 개발 규제가 완화돼서 이게 조금 이제 그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말대로 국회 담장을 허물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근처는 이제 금융업 허브 이렇게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국회 이전 공약이 뭐 예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이 아니고 이를테면 이제 메신저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막판으로 갈수록 국회 이전 공약이 힘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탄핵론을 이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는 어제부터 조금 이제 탄핵론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여전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선명성 경쟁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탄핵론을 계속 주장했던 것 같고요. 이게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조금씩 수그러들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탄핵론을 조금 걷어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좀 적절히 활용해서 이게 그 보수층의 투표 동력 그런 계기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투표율은 최근에 투표율 조사하는 거 보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50 중심으로 투표 열기가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번 투표율이 66.2%였거든요. 근데 60%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투표율도 굉장히 90% 막 이렇게 조사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대략 한 80%를 넘지 않을까. 그리고 4050도 70%에 육박한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60% 초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투표율 상승이 반드시 국민의힘한테 불리하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왜냐면 이제 세대별 연령, 세대별 또는 그 성별로 이렇게 팽팽하게 거대 양당에 대한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 상승이 꼭 민주당한테 유리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야권 주자 중심으로 이게 부동산 문제라든지 증여 문제, 막말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그 이게 범죄 경력이 100명, 그러니까 사법 처리된 범죄 경력이 100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특히 뭐 10대, 뭐 20대 이런 아들 딸한테 징역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선 막판에 각 정당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점에 있어서는 일단 국민의힘 다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총선 변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국민의힘이 반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총선의 마지막 5대 변수 또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하나씩 또 이제 되겠죠. 이종섭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이야기를 좀 대사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중요한 변수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그 사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10시 넘으면 발표를 하죠. 자료를 받았어요. 그 자료를. 그래서 제가 찾지 않아도 이 자료가 자세히 있기 때문에 우리 엄경수 소장님께서 한국갤럽 3월 4주차 여론조사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시죠. 네, 한국갤럽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KBS, MBC 여론조사에 비해서 다소 이게 저점,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이제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는
긍정 34%, 부정 58%로요. 전주 대비 동률, 그러니까 하락세가 멈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그래서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지지율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29%로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그래서 민주당도 지지난주 결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12%로 전주 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고요. 그다음에 비례정당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그 저 밑에 자막에 그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거 지금 파워포인트는 없어져도 되고요. 아 그거 그대로 놔두고 자막에 국민의힘 37, 민주당 29, 조국 혁신당 12 자막에 지금 띄울 수 있으면 밑에 좀 띄워주시고요. 예. 한국갤럽 조사. 띄우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 정당 지지도 예. 얘기해주셨고요. 비례정당 네. 투표도 얘기해 네. 주시죠. 비례정당 투표 의향은 국민의힘이 34%, 전주 대비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징후고요. 민주당은 민주연합이죠. 22%.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례정당 34%로 4%포인트 상승했고, 이 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연합 22%로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22%인데 지난주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제부터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다소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개혁신당도 1%포인트 하락해서 4%. 부동층이 여전히 많습니다. 15%인데 전주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동층의 일부가 추가로 국민의힘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서울 지역이라든지 부산 지역 이런 것 좀 결과가 있으면 좋을 텐데 혹시 그 제작진 여러분 그 간단하게 메모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지원론과 관련해서요. 정부 여당 지원이 40%, 4%포인트나 늘어났어요. 굉장히 좋은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부 견제는 49%, 그러니까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10%포인트 안으로 들면 해볼 만하다.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9%포인트 격차, 그러니까 10%포인트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주가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점차 상황이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 뭔가 반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앞서 이제 조사와 다르게 한국갤럽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어제 이제 MBC 조사했죠. KBS와 좀 다르게 나왔어요. 좀 모멘텀이 한국갤럽으로 볼 때는 좀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뭔가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보수층들의 어떤 반격이랄까, 반전일까 이런 게 어떤 부분에서 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수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MBC하고 KBS 조사하는 조사 시점으로 보면 한국갤럽보다 조금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은 화수목 이렇게 3일간 한 거고 KBS하고 MBC는 월화수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선거운동 돌입하면서 보수층이 이제 본격적으로 결집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지난번 수요일에도 이제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중구 성동 갑하고 부산 연제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진보보다 보수 성향, 보수의 이념 성향이 좀 더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오늘 그 이정서 호주대사 사태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이게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으면 저는 이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이제 주요 접전 지역의 문제인데요. 이게 한강 벨트를 비롯한 그 서울의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우호 지역. 대략 한 24석 종로까지 합치면 여기가 있고 그다음 이제 그 충청 여기 28석 그다음 한강 벨트 이런 데가 그러니까 주요 접전 지역에서 저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주변의 투표 동료, 우리 아들, 딸부터 잘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갤럽 요즘 여론조사 3월 4주차까지 봤습니다. 흐름이 변화가 시작됐네요. 흐름에 변화가 시작됐다. 상승세를 탔다. 뭐 보수 세력들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실망하면서 뒤로 좀 물러나 있고 여론조사에도 잘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가 과표집된 여론조사가 실제 현실인 것처럼 해서 민주당도 그렇고 보수층 일부에서도 이 선거 뭐 이미 끝났다 졌다 이런 뭐랄까요 선입관 선입돼 있는 미리 전제돼 있는 패배론이랄까요 심리적 패배론이 지금 일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늘 이야기하지만 그 남아있는 하루 이틀 남아도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권자 지형 변화에 대한 늘 우리가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2, 3일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변화되는 측과 그 밑에 있는 유권자 지형 변화를 계속 우리 은경소장님께서 분석하면서 특히 한강벨트,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한국갤럽의 이런 여론조사 결과 제일 먼저 시작했던 한국경제와 PMI의 웹조사에서는 좀 다른 양상으로 지금 연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주 지나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되는 기간까지 내 또 다른 조사가 나오겠죠. 그간 한 11곳 지역구 여론조사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과 판세를 분석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곳에서 하는 여론조사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전국 또는 지역별 판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영경 소장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세요? 네, 그동안 이제 11곳의 선거 결과를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초기에는 좀 되게 그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발표했다가 중반에 이제 속속 역전하고 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선전하는 것들을 발표하면서 저도 되게 이제 기분도 좋았고 또 이게 그 여러분들 또 호응을 해주셔서 정말 이제 그 따뜻한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이제 그 허현준 앵커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다른 데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다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또 최종적으로 판세도 한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다소 부족한 점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뭐 실망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다행히 이제 오늘을 계기로 여러 가지 반전의 그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결과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엄경 소장님 오늘 금요일 분석 고맙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수급남자니까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